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RCD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최근 정말 역대급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연일 미쳐버린 활약으로 매 경기마다 씹어먹는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러한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강인 선수를 공짜로 내보낸 클럽이자 현재 강등 위기에 빠져있는 발렌시아의 흑역사도 온갖 스페인 매체로부터 까발라지고 욕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를 방출시키던 그 당시 발렌시아 감독조차도 폭로성 인터뷰로 나서서 이강인 선수를 굳이 내보낸 발렌시아 구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10년 동안 몸담았던 클럽인 발렌시아를 떠나 RCD 마요르카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팀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는 발렌시아 CF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성장한 클럽이었기 때문에 발렌시아에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강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가 기회를 얻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 발렌시아가 마르코스 안드레 선수를 영입해 노니우 커터를 내줘야 하는 이유 등이 겹치면서 마요르카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를 내보내면서까지 무리하게 데려왔던 마르코스 안드레 선수는 애초에 하부리그만 전전했던 라스트 시즌 라리가 4골의 평범한 선수였고, 결국 이러한 평범한 스펙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마르코스 안드레 선수는 발렌시아 CF로 이적하고 나서도 지난 시즌 29경기 출전 1골, 올 시즌 17경기 출전 1골이라는 정말 최악의 성적으로 살상 완전히 실패한 영입이 되어버렸는데, 반면 이강인 선수는 최근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도 들 만큼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활약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스페인 현지 매체인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공짜로 내보낸 것이 역대 가장 멍청한 선택이었다면서 발렌시아 구단을 맹비난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렐레보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를 방출시키던 그 당시 발렌시아 감독 호세 보르달라스 현 헤타페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내보낸 발렌시아 구단의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발렌시아 구단을 비난한 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강인은 몸값 면에서 마요르카 구단에 가장 많은 금액을 안겨준 선수 중 한 명으로 마요르카의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그 한국인은 무료로 마요르카에 도착했고, 지난 두 시즌 동안 그의 활약은 뛰어났고, 이번 시즌에는 6골 5도움을 기록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의 영입을 위해 기꺼이 1500만 유로를 지불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프리미어리그의 클럽들이 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그가 구단에 기여할 경제적인 금액으로 점점 더 많은 스페인 축구 팬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대체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공짜로 풀어준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발렌시아에 막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강인이 이미 팔렸다고, 팀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가 나쁜 선수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팀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나는 놀랐다. 그때 이강인은 대표팀 일정 때문에 한국에 있었다. 그는 단지 나와 이틀 동안만 훈련했고, 나는 나의 코치진들에게 그가 최고라고 말했고, 나는 구단이 이강인을 내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에 대해 발언권이 없었지만 그들은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그를 내보내버렸다. 나는 그가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에 놀랐고, 그와 훈련했던 두 날 모두 나는 그가 최고라고 코칭 스태프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만큼 호세 보르달라스가 이 상황에 대해 투명스러운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보르달라스에게 그 문제가 달려있었다면 이강인은 팀에 잔류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강인은 그저 경기를 뛰고 싶었을 뿐 나머지 모든 것을 신경쓰지 않았다. 발렌시아의 재계약에 대한 경제적 제한이 이강인의 마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비 그라시아 체제에서 1년을 벤치에서 보낸 후 그는 계약에서 한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적게 뛸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조건을 재계약 계약서에 요구했다. 그래야 팀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고 구단이 노니우 쿼터 초과 때문에 이강인이 이적할 때까지 영입하지 못해서 구단의 업무가 마비였을 정도로 유명했던 마르코스 안드레 사과가 벌어졌다. 당시 보르달라스 감독은 안드레와 계약하기 전까지 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구단이 보르달라스를 위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보르달라스는 그가 괜찮다고 했을 뿐 결코 마르코스 안드레에게 집착한 적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한마디로 발렌시아에서 이강인을 공짜로 떠나보낸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간은 이에 대한 이유를 증명했고, 지금까지 900만 유로를 지급하며 데려온 마르코스 안드레는 발렌시아 감독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 라리가 클럽의 대표 선수가 되었고 다음 여름에 멋진 계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를 방출하기 직전에 발렌시아에 부임했던 보르달라스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내보낸 발렌시아 구단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폭로를 터뜨렸고, 단 2일 동안 같이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진가를 알아봤으며 그 자신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절대 이강인 선수를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근데 이런 폭로를 터뜨리다니, 이거는 보르달라스 감독이 발렌시아에서 경질돼서 현재 발렌시아와 사실상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폭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보르달라스 감독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2021-22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새롭게 선임된 감독으로서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붙잡을 수 없었겠지만 감독 입장에서 자신이 탐낼 만한 재능을 갖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써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보냈다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수 없고 심지어 새로 데려온 마르코스 안드레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비해 극도로 부진한 데다 보르달라스 감독 자신은 1년 만에 발렌시아에서 경질됐기 때문에 저 같아도 발렌시아에 대해 이런 인터뷰를 가감없이 할 것 같은데요. 비록 이틀이라곤 하지만 감독이 원하는 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구단의 경영진과 수뇌부의 역할이고 어지간해서는 감독이 좋게 보는 선수를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발렌시아 구단의 이강인 선수 방출은 스페인 현지 매체들은 물론 전 감독한테조차 욕먹을 정도의 최악의 판단이자 선택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